그릇된 가입니다. 아, 정확한 겁니다. 피하고 싶은 게 정확하고, 그때는 제일 잘하는 거는 도망가. 자식이 부모님을 이대로 놔두고 도망가 보면 돼.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 웃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요 대잔의 법칙이에요. 네가 골게 있으면서 계속 당하든지 도망가면 가서 안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이 원리가 왜 그러냐 이제 풀어줄게. 답은 감명해. 이 인류의 답은 나는 무조건 내가 감명하게 다 내려줄 수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해되게끔 만져주는 게 어떻게 만져주느냐 요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내가 요게 복판에 있으면 여기서 계속 그는 잘못돼갖고 어려운 게 다가오고 일로 와야 돼요. 코스가. 근데 그러면 이게는 절대 못 일어나 이 집안은. 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잘못을 저지는 게라. 내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가 아픈 겁니다. 이런 집안은 정확하게 네가 있음으로써 이런 일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빨리 깨쳐야 돼. 아, 내만 떠나면 이런 일이 좀 덜 오겠구나. 그럼 내가 빠져나가야 돼. 네가 그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일이야 이게. 너는 부모님을 위해서 있는다 하겠지만 네 때문에 부모님 쌩고생하게 생겼어. 그래서 아픔을 네가 겪는 겁니다. 부모님은 조금 미안하지요. 나는 되게 아프지요. 그럼 누가 환자예요? 내가 환자예요. 자식이 지금. 그럼 니를 치료해야 돼. 그러면서 부모들도 아픔을 벗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부모 모르게 도망가 뿌야 돼. 모르게 알게도 도망가면 알게 하면 일로 붙들고 절로 붙어 가래 잡고 째뿌리면 절단나 이게 가래 째지면 큰일 나죠. 이게 요럴 때는 모르게 밤열차 타든지 뭐 물건은 조금 갈만한 걸 빼돌린 어떤지 해가지고 모르게 가야 돼. 모르게 딱 떠나갖고 나타나지만 그 대신 어떤 생각으로 떠나야 되느냐 이 법칙이 있어. 너 혼자서 열심히 해갖고 성공해. 부모 생각 조금 나지 말고 니부터 성공해. 해갖고 딱 나타나. 부모님 안 죽었어. 절대 안 죽습니다. 어떤 고통도 이겨내면서 다 살았겠죠. 그때 딱 나타나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반가워 죽어요. 반가워서 그때 도망갔다고 막 때리치기로 막 이게 아니고 그건 다 어디가 보고 반가워 죽어. 내가 가서 혼자 성공해. 혼자 가면 너는 분명히 성공해. 너는 도망가서 혼자서 열심히 하면 정확하게 성공하고 부모님은 어느 정도 이래갖고 그만 그냥 이게 목에 풀칠함에 어느 정도 이러면서 그때는 빚독촉도 안 받고 이하고 딴 거 빚 받을 사람도 포기해 볼 사람 있고 뭔가 하는 거는 또 조금 이래갖고 정리되고 이래가지고 합의 보고 이래갖고 다 이러고 그냥 살아요. 내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이제 이 집안은 살판 나는 거라. 딱 요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게 미정들이고 나는 뭐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왜 떠납니까? 오야 떠나지 마라. 같이 아주 핀 생각하고 살아라. 이러고 놔두면 돼. 자연의 법칙입니다. 응? 이게 대자연의 법칙이야. 너희 집안에 준 대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얼른 네가 정신 차려야 된다. 중간에 너가. 그래야 이 집안이 전부 다 화목이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야.
핏을 지고 가는 거는 괜찮지만 지파르가 부모를 내앉으라 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봐. 그죠? 전세로 가. 아, 전세로? 전세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지. 그건 괜찮아요. 지금 집이 문제예요. 전세라도 살 수 있으면 되지. 자식 공부시켜서 큰 사람 만들면 되지. 응? 나는 집 안 팔란다. 집 지킬란다. 아, 자식, 니는 공부하지 마라. 돼요? 이 바른 법칙일 것 같아요. 자식 공부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건 부모 마음이고요. 자식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부모가 안 해주면 요구 못 합니다. 아, 부모를 나는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아주 호소력이 있으면 이건 움직여요, 부모가.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너 그 공부 배워봐야 소용없어. 지금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이걸 얼마나 잘 대처해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너는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다, 못한 사람이다는 것도 결정이 나. 이거 우리가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이 소년일 때라도 내가 유학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너는 뭔가를 진짜 배우고자 하는 지금 희망 있는 자식이라는 것이 돼줘야 돼요. 희망 있는 자라면 여기서 이런 환경에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당위성, 우리가 행편성 이런 걸 알아갖고 부모님을 설득을 시켜내는 이러한 그 무언가의 뛰어남도 있어야 너는 이 집을 팔아서 너는 지금 이 그 저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 부모님을 절대 버리고 할 수 하지 않는, 또 우리가 그 공을 모르지 않는, 또 이 사회에 큰 일을 해낸 제목임을 이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공부 시켜야 되죠. 그러나 자식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생떼를 선다. 어쨌든 가 팔아줘야지. 이카고만 생떼를 써. 니 알아서 하라 이카고. 그냥 딱 그냥 닫아보야 돼. 부모가 움직, 부모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이거는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정의 법칙에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도.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올 때 이런 걸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줘서 그렇게 바르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공부를 크게 더 해야 될 자식이라는 것이 그런 데서 표가 납니다. 그러면 공부해봐야 말종될 놈은 또 표가 나요. 그런 데는 우리가 재산을 틀어부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아니죠.